자, 이제 필수예제 3번 페이지 21쪽부터 풀어볼 건데,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학은 문제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제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앞부분에 쌤, 내용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이거 없었는데요가 아니라, 이것도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제 혼자 풀다 보면 자꾸 막히는 게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자, 쌤이 필수예제 풀면서도 내용 설명을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식을 전개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 중학교 때도 공통 부분이 보여. 그리고 앞으로도 식이 되게 복잡한데,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묶어서 자, 하나로 치환을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3x가 여기도 공통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편의상 x제곱 플러스 3x를 라지 x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치?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기가 x제곱에다가 합이 마 6이니까 여기 합이 온 거고 여기 곱이 온 거예요. 상수항에. 자,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거지. 자, 라지 x 자리에 다시 누구로? 다시 x제곱 플러스 3x로 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6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 전개를 합니다. a 플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해주면 6x 세제곱이 되겠지? 곱하면 3x 세제곱인데 거기 2가 곱해지니까 자, 플러스 b제곱. 아, b제곱. 그럼 9x제곱 이렇게 되겠죠? a 플 b의 제곱을 이용한 거고 얘는 그냥 전개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요한끼리 계산해주면 되죠? 자, x 4제곱하면 저거 하나고 3제곱항 6x세제곱 저거 하나고 x제곱항 9 빼기 6은 3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답을 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우리 봐봐. 1차 식이 4개야.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 식이 4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자, 어떤 꼴이랑 같은 거냐면 사실 이거랑 같은 꼴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상수항이 같은 거 있죠?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개씩 묶어서 먼저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 마사하고 12야. 안 같잖아. 자, 쌍 바꿔볼까? 자, 이렇게 잡으면 마1 플러스 5는 4. 마3 플러스 7도 4잖아. 그럼 이렇게 묶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둘씩 묶어서 한다. 자, 그럼 x-1, x 플러스 5, 그리고 x-3, x 플러스 7. 그 다음 이렇게 둘씩 먼저 전개.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에다가 합 x. 자, 합은 4니까 4x. 그 다음 곱, 마이너스 5. 여기도 x제곱에다가 합 x. 합은 4, x, 그 다음 곱, 마이너스 21.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 지금 공통으로 뭐가 보이지? x제곱 플러스 4x가 둘다 공통으로 보이니까 여기서도 x제곱 플러스 4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자, 전개합니다. x제곱 합 마이너스 26이니까 자, 합 x, 아, 합 x, 그 다음 플러스 곱. 마 5하고 마이너스 21이 105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 다시 넣어주지. x제곱 플러스 4x를. 그럼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6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5.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아까처럼 전개해볼까? a 플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b 8x 세제곱 플러스 b제곱 16x제곱. 자, 마이너스 26x제곱 이렇게 해주면 104 마이너스 104 x 플러스 105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x4제곱 동요한끼리 정리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10x제곱. 여긴 더 이상 전개할 수 없지? 아, 정리할 수 없지? x 플러스 105구나. 다음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음 밑에 유죄 같이 풀어볼 건데 우리 일단은
자, 이제 1-3의 1번 문제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 치면, 다들 뒤립다 전개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의도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잘 모르겠어. 그럼 드립다 전개라도 해서 맞추기는 해야지. 근데 여기는 잘 봐봐요. A는 부호가 달라? EB 부호가 달라? C는 부호가 같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달라진 건 A하고 EB,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잠깐 순서를 C를 먼저 써보려고. C를 먼저 써보면 여기 C 플러스 A 마이너스 EB, 여기는 C 자, 마이너스로 살짝 묶어볼게요. C 나머지 거 쓸 건데 마이너스로 묶어놓으면 여기가 A가 되고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자,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괄호로 묶어볼까? 자, 앞에 플러스로 연결된 건 괄호로 묶어도 상관없죠, 그쵸? 자, 이렇게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C 더하기 요거, C 빼기 요거야. 어? 얘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뭐와 둘의 합과 둘의 뭐가 된 거야? 둘의 차가 나왔어. 그럼 합차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잖아. 아, 그럼 얘는 어떻게? C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의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둘의 합, 둘의 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정리하면 되지. C 제곱 빼기 이거 정리해주면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B. 자, 가운데가 2배의 이렇게.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4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슝슝슝 분배하면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죠? 근데 어떻게 해라? 자,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슝슝슝슝 이렇게 계속 쪼개 전개라도 해라. 아셨죠? 자, 2번 문제는 여기서 했지? 어떤 애야? 이렇게 1차 항의 개수가 1인 4개의 1차식의 곱을 전개하라고 하는 경우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 묶어서 먼저 전개해라. 자,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 자, 1 더하기 4가 5고 2 더하기 3이 오니까 이렇게 먼저 해볼까? 그럼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4를 묶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을 뒤에 하고 자, 전개해주면 x 제곱 플러스 합 x 플러스 곱 여기도 x제곱, 자, 플러스 상수항의 합, x 플러스 상수항의 곱. 자, 공통 부분이 생겼네.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요? 얘를 x라고 치환을 해주면, 자, x라고 치환해주면,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고, 다시, 그러면 라지 x제곱에다가, 자, 상수항의 합, x, 상수항의 곱.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지. 누구를 치환했냐면 x제곱 플러스 5x를 치환했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5x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10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4가 되겠죠. 자, 전개. 다시 a·b의 제곱. 제곱 플러스 2ab 하면 10x세제곱, b제곱 하면 25x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 자, 마지막. 동류원 길이 계산 플러스 10x 세제곱에다가 여기가 35x 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필수 예제 4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다음 다항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자, 어렵지 않아요. x 제곱 나오는 항만 보면 돼. 자, 얘랑 누구랑 만나야 x제곱이 나오지? 얘 이미 x제곱이니까 저기 가서 누구랑 만나야 돼? O랑 만나야 하잖아. O랑, 그치?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는 5x제곱. 자, x제곱항만 보는 거예요. 5x제곱. 자, 얘랑은 누구랑 만나야 돼? 1차니까 1차랑 만났을 때만 나오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제곱항은 4x제곱. 그 다음 1은 상수항이니까 제곱항이랑 만나야 하잖아. 만나면 이렇게. 아하. 5, 4, 1, 10x제곱이 되겠구나.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0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자, 얘는 2인 전개식. 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삼이래. 그랬을 때 k는 뭐게라는 거야. 자, 얘는 어떤 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를 두 번 곱한 거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두 번 곱했어. 자,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마삼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항을 찾아보면
X제곱항은, 자, 제곱이랑은 누구랑 만나야 돼? 제곱은 이미 첫 수는 끝났어. 상수항이랑 만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항이랑 만나면 되고, 그래서 KX제곱항이 나오고, 1차항이랑은 1차랑 만나야 되니까 X제곱항이 나오고, 자, K는 상수항이니까 X제곱이랑 만나야 하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K, 얘는 1, 얘는 K.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X제곱으로 묶으면 되고, 자, 앞에 있는 개수들 싹 더해준 게 X제곱의 개수가 되지. 2K 플러스 1이 나오네. 자, 2K 플러스 1이 얼마나 소리야? 마3이다 라는 소리니까 2K가 마이너스 4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밑에 유제 1-4번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자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90이래.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1차항. 이번에 1차항이래. 자, 1차항 찾아볼까? 자, 이놈은 필요한가? 자, 2차랑 만나서 1차를 만들 수가 없지. 그치? 패스. 얘랑 1차항이 되려면 자, 1차항이랑 상수항. 상수항이랑 1차항. 요거밖에 없네. 자,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21AX고 요거는 마이너스 24AX 요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묶고 X로 묶고 그 개수들 처리해줄까? 여기 마이너스 21A X로 묶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24A 그러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45AX가 돼서 X의 개수는 요 부분이 되는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90이다. 자, 마이너스 45A가 마이너스 90이래. 그럼 A는 얼마야? A값은 2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겠죠? 됐지? 자, 유제 1-5번. 자, 쌤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모든 개념서에 거의 다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모두가 다 질문하는 문제. 쌤, 식이 100차식인데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를 100차식을 제곱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100차식을 진짜로 다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얘 지금 보면 어때? 1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X4제곱 막 이렇게 있겠지. 쭉 가서 X의 100승까지 이거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점 가서 x의 100제곱까지 이렇게 될 텐데 자 x3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우리한테 자 x3제곱을 구하래 x3제곱 자 필요 없는 부분 일단은 여기 4제곱 자 4제곱과 누군가가 만나서 x3제곱이 될 수 있나? 없잖아 그래서 x3제곱보다 차수가 높은 이 4차부터는 자 여기부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관여하더라도 자, 전개했을 때 X제곱항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놈을 여기서 X3제곱의 개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3제곱의 필요한 부분, 즉 X3제곱이 나오는 부분에서 X3제곱의 개수만 뽑아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자, 여기서 뽑아내면 어떻게? 자, X3제곱이야. 1하고 누구랑? 1하고 X3제곱이랑 만나야 되니까 X3제곱. 자, X랑은 2차항. 1차는 2차랑 만나야 되죠? 이거 X3제곱. 얘랑 누구랑? X제곱은 X랑 이것도 X3제곱. 자, 3제곱은 당연히 상수항이랑 X3제곱과 1이랑 만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X3제곱이 4개. 즉, X3제곱의 개수는 누가 잡힌 거야? 4가 잡힌 거야. 그래서 X3제곱의 개수는 4다. 자, 포인트는 뭐지? 포인트는 필요한 부분만 보면 돼. 아무리 차수가 높은 식이어도 자,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구하고 싶은 항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했죠?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이제부터 매우 본격적으로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 있잖아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은 필수 예제 5번에 1번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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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어. 일단 보자마자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죠. 보자마자 합차 얘 어떻게 돼? 이것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 그렇죠? a 제곱 빼기 b 제곱 거기에 뭐가 있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자,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합차지. 그럼 어떻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4제곱 마이너스 b4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자, 2번. 드디어 나왔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 한번 기억을 해볼까? 떠올려보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왜 이렇게 안 나와?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잖아. 걔를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야.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이것은 자, 세제곱 세제곱 해주면 3의 세제곱 27이니까 27x 세제곱 플러스 여기 3 곱하기 9x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9x 제곱이니까 27x 제곱 y 플러스 여기 9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식을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어려워서 친 별표가 아니라 얘는 일단 지금 항이 2개, 3개지. 우리 앞으로도 2개와 3개의 곱을 보면 일단 뭐를 의심을 해야 되냐. 우리 의심을 해봐야 될 식이 소식이야. a 플러스 b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의 곱은 뭐였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됐었고, 그리고 자, 2개, 3개 중에 여기가 a 마이너스 b, a제뿔, ab뿔, b제. 얘는 어떻게 됐었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었죠. 그치? 위에 거, 아래 거야. 위에 거네. 위에 거, 그쵸? a자리에 a 들었고, b자리에 2b가 든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에다 빼기, 둘을 곱한 거. ab 플러스 b제곱. 뒤에 거 제곱한 거잖아. 그쵸? 이러면 어떻게 전개된다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그럼 얘는 누구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8b 세제곱. 진짜 쌤이 속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안 되겠지. 그치?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지. 두 개, 세 개의 곱일 때는 뭘 떠올려라? 자, 요 전개식을 떠올려라. 아셨죠? 자, 얘는 이거는 어떤 전개식이 떠올려야 돼? 얘는 a뿔, b뿔, c 전체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된다 했죠? a제, b제, c제와 2ab, 2bc, 2ca. 자, 얘를 떠올리기로 했어. 얘를 떠올려야 돼. 떠올리기로 한 게 아니라 얘를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a뿔, b뿔, c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얘가 a자리에 들었죠? 요것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2a 3b 플러스 2 3b 2 곱하기 3b 마이너스 c 그 다음 플러스 2ca. 자, 여기 안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위에다가 살짝 쓸게요. 여기 2 2배의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정리해보면, 요거 제곱하면 4a제곱, 9b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c제곱, 여기는. 개수는 4, 3, 12ab. 12ab, 요 부분은 6bc에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bc. 요 부분은 4ac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ac. 자, 요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뭐 이용해서 우리 곱셈 공식 외웠던 거 이용해서 식을 전개를 한번 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이어서 유제풀이 할게요. 자, 다음 유제 1-6번 필수 예제 연습. 지금 유형이 그대로 다 번호에 맞춰서 나왔어요. 여기부터 볼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요까지 하고 나면 이제 누구랑 만나서 다시 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되지?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의 제곱 요렇게. 얘랑 x 4 제곱 플러스 16이 만나니까 다시 이번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럼 어떻게? 앞에 거 제곱 제곱하면 요렇게 16의 제곱 256이죠? 그쵸? 요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저 밑에 항이 몇 개야? 두 개, 세 개의 곱, 두 개, 세 개의 곱이면 떠올려야 되는 두 가지 식이 있는데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뭘 떠올릴 거냐면 a 빼기 b,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자 다시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 a 빼기 b에다가 요거를 떠올릴 거야. 얘는 어떻게? 이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간다 했어요. 자, 한 다섯 개짜리고 형태 볼까? 자, a 자리에 5a가 들어있고 b 자리에 2b인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자, 5a의 제곱 맞네. 그 다음 가운데 플러스 ab 플러스 둘의 곱 맞고 플러스 뒤에 거 b 제곱 맞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얘 전개하면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이다 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5의 세제곱 125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것은 이건 누구야? a 빼기 b의 세제곱의 정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랬잖아.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겠구나. 틀렸지? 뭐 틀렸었어요? 여기? 여기. 뭐 왔다 갔다. 그래서 요렇게 가요. 해볼까? x 세제곱 빼기 3 x 제곱 1 플러스 3 x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얘는 또 뭐야? a뿔 b뿔 c의 제곱이잖아. 그치? a뿔 b뿔 c의 제곱은 어떻게 됐었냐면 얘는 a제뿔 2ab뿔 a제뿔 b제뿔 순서대로 써보면 b제뿔 c제뿔 2ab뿔 2bc뿔 2ca 이렇게 됐던 거죠. 그쵸? 자, 이것을 이용하면 돼. 자, 이번에는 바로 해볼게요. 자, a제곱 앞에 거 요거 제곱하면 9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하면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c제곱하면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2얘 그러면 2 곱하기 3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6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2얘 2 곱하기 마비 마c 그러면 플러스 2bc가 되고 자, 2 곱하기 3a 마c 그러면 마이너스 6a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요 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을 해보니까 그래도 식들이 좀씩 좀씩 익숙해지고 있지? 그쵸?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 페이지 24쪽입니다. 필수 예제 6번 풀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변형.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수학은. 그쵸? 자, 뭐가 주어졌냐면 합이 주어졌고 제곱의 합이 주어졌어. 근데 보통 우리 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냐면 항이 두 개인 경우, A하고 B인 경우 합과 곱을 알거나 합과 곱을 알거나 아니면 차하고 곱을 알아야지 변형식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자, 합을 아니까 곱을 먼저 구해내야지 다른 식들의 값들을 구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하라고 한 거지. 여기서 보면 자 a제뿔 b제는 어떻게 돼? a제뿔 b제는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 있고 a제뿔 b제가 28이래 28이라 했고 a뿔 b가 6이니까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ab네. 그럼 여기서 2ab가 얼마가 되는 거지? 2ab가 8이 되는 거겠지? 그쵸? 8을 빼줘야 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ab는 얼마요? AB의 값은 4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그래서 AB의 값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근데 A-B를 구하래 우리한테. 자, A-B는 그냥은 모르겠고
우리 이식이 있지.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얼마 빼줘야 된다 그랬어? 4ab 빼줘야 되지. 왜냐면 얘는 뭐야? 얘는 a제곱 뿔 2ab 뿔 b제곱. 저쪽에 여기 a마 b는 a제마 2ab 뿔 b제니까 여기서 저로 넘어가려면 얘는 똑같고 2ab에서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 마이너스 4ab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a 뿔 b 자리에 6 넣어주면 6의 제곱 36, ab 자리에 4 넣어주면 16이 돼서 얘가 20이란 말이야. 자, a 빼기 b의 제곱이 20이면 a 빼기 b가 될 수 있는 값은 뿔마 루트 20, 즉 a 마이너스 b는 뿔마 루트 20이니까 뿔마 2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쵸? 둘 다 잡아야 되나요? 둘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아닐 때도 있어.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돼. 가끔 이런 거 써있어. A가 B보다 큰데 이런 거 막 반 A는 B보다 커 이런 거 써있으면 A 빼기 B는 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니까 2루트 5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잘 봐야 돼. 저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두 다 답으로 내주시면 돼요. 가능한 것은 뿔마 2루트 5다. 자, 다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게 처음 나온 놈이지. 얘 어떻게? 이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변형식 외우셔야 된다 했죠? 자, 합 a 플러스 b는 6, 6의 세제곱은 216 빼기 3 곱하기 ab는 아까 구해놨어 4. 그다음 a 플러스 b는 6. 그러면 216에서 12 곱하기 6 72를 빼준 거니까 4, 4, 1 자, 144가 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변형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자, 문제없이 풀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요거는 자, 이어서 유제로 갈게요. 유제 1-7번 곱셈공식의 변형은 뭐와 뭐를 알아야지? 합과 곱을 함께 알거나 차와 곱을 함께 알거나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볼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그리고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인데 xy값이 주어졌어요. xy값이 주어졌으니까 안에 넣고 풀어야지. 큰일 나. 안 되지.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라. 여기 지금 보면 x제뿔 y제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합하고 곱을 알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를 찾아. 합하고 곱. 자, 합하면 더해주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니까 이렇게. 자, 곱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럼 어떻게 돼? 제곱의 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은 2, 뒤에 거 제곱은 9니까 2-9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대입. x 플러스 y 자리에 얼마 대입? 2 루트 2 대입하면 2 루트 2 제곱하면 8, 마이너스 2 곱하기 xy 자리에 마칠. 그럼 8 플러스 14가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은 22가 되겠죠? 그쵸? 자, 다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자, 이 식의 변형식 어떻게 되지? 얘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뭘 알아야 돼 우리? 곱은 아는데 아직 차는 모르잖아. 차를 구해야 되겠지? 자, 차 구해볼까 여기서? 차 구해보면 둘의 차 x에서 y 빼주면 자 빼주면 루트 2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3 빼기 마 3이니까 차가 6이 되죠.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y 자리에다가 6을 넣어주면 되겠지? 자, 6 넣어주면 6의 세제곱 216 플러스 3 곱하기 xy는 얼마야? 3 곱하기 xy가 곱은 마이너스 7 x 빼기 y가 6 그러면 216 마이너스 126이 되겠죠. 그쵸? 자, 얼마가 나와? 90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120이니까 6, 9 이렇게. 자, 이제 1-8로 가져볼까? 여기서는 합하고 제곱의 합을 주고 곱을 구하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변형식 이용하면 되죠. x제뿔 y제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그럼 x제뿔 y제 자리에 10 x 플러스 y 자리에 2 들어오면 이렇게 2xy 넘어오면 6은 마이너스 2xy니까
xy는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야. 자, 여기서는 합하고 제곱의 합을 주고 세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구하라고 하는 아이의 변형식을 한번 써보면 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잖아. 자, 합은 알고 있어. 합은 알고 있는데 곱을 아직 모르네. 그래서 곱을 구해볼 건데 이식 똑같은 식에다가 넣고 곱 구해주면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리에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리에 4, x 플러스 y 자리에 1, 마이너스 2xy. 넘어가면 3이 마이너스 2xy니까 xy 어떻게 되지? x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 시간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겠네. x 플러스 y 자리에다가는 1, 1의 세제곱은 1, 마이너스 3 곱하기 xy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y 자리에 1 넣어주면 1 플러스 2분의 9가 되니까 다음 식의 값은 2분의 11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기억하자? 우리 x랑 y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제곱의 합 또는 세제곱의 합 또는 뭐 세제곱의 차 이런 것들 구하라고 하면 합하고 곱을 동시에 알거나 합하고 차를 동시에 합하고 곱을 동시에 알거나 차하고 곱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하려면 구해내야 되겠지. 주어진 거 가지고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주어진 걸 가지고 필요한 걸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고 뭐 절대 하지 말라고 x, y 복잡하게 주어진 요 값들 그대로 때려놓고 구하지는 말란 소리예요. 아셨죠? 자, 필수예제 7번 같이 볼게요. 계속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연습하는 거고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자, 필수예제 7번 1번 보면 x랑 y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x4제곱 플러스 y4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자, x4제곱 플러스 y4제곱은 일단 x제곱의 제곱, y제곱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얘를 전에 배웠던 것처럼 통째로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도 됐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2ab를 더해줘도 됐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A 빼기 B가 주어졌잖아. 그쵸?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를 A라고 생각하면 돼.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 A B를 하면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쵸? 됐나요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x제곱 빼기 y제곱이 지금 얼마라는 거 알아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2배의 얘는 어떻게 돼? xy를 통째로 제곱한 것과 같죠? 다시 얘는 4가 되고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잖아? 그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6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자, 2번 문제. 이번에는 x 플러스 y가 2라고 주어졌고, 세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곱셈공식 변형 바로 a제곱 b제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아이 자체를 구하라는 거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죠. x 플러스 y를 알아.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알아. 그럼 얘랑 얘가 동시에 등장하는 식이 어떤 식이 있어? 둘이 동시에 등장하는 식은 자, 곱셈공식의 변형식 중에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라는 식이 있지. 그러면 넣어보면 얘가 이 식이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니까 8-3xy 곱하기 x 플러스 y가 2. 자, 넘어가면
8 넘겨주면 12는 마이너스 6xy니까 우리가 일단은 xy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다시 우리가 주어진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했어. 얘를 구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야?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의 곱이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x 플러스 y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2니까 x 마이너스 y만 알면 되는 거네. 우리가 아, x 마이너스 y를 구하는 식이 있었지. x 마이너스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4xy를 빼면 되죠. 됐잖아. 그쵸? 그럼 x 플러스 y 자리에다가 2 넣어주고, 그럼 2의 제곱은 4. xy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가 플러스 8이 되니까 얘가 12가 돼요. 그럼 x 빼기 y라는 값은 뿔마 루트 12, 즉 뿔마 2 루트 3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 안에서 x 빼기 y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줬나 안 줬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x가 y보다 크다 또는 뭐 y가 x보다 크다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이때는 x-y는 뿔마 2 루트 3이 모두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제 구하면 되겠네. 우리 x 플러스 y는 뭐였지? x 플러스 y는 2였고 x-y로 가능한 값이 뿔마 2 루트 3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구해줄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이어서 유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유제 1-9번하고 유제 1-10번으로 가서 볼 건데, 자, 유제 1-9번과 유제 1-10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 둘 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쭉 공부를 하다가 아, 한 요쯤 오면은 막혀. 도저히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많이들 오는데 같은 맥락의 문제야. 그래서 1-9번을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1-10번도 별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뭐가 주어졌어? 합하고 곱이 주어졌어. 그럼 합하고 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제곱의 합 구할 수 있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걸 먼저 구해보면 넣어주면 3의 제곱이니까 9, 1 넣어주면 빼기 2라서 얘는 7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냐면 세제곱의 합도 구할 수 있지.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넣고 구해보면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xy는 1, x 플러스 y는 3. 그래서 27에서 9를 빼니까 얘는 18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5제곱이잖아. 우리 5제곱은 5제곱을 생각하면 제곱하고 3제곱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1제곱, 그냥 x 더하기 y하고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통해서도 구해도 되고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왜냐면 5차를 만들려면 일단은 제곱하고 3차를, 제곱하고 3제곱을 곱하거나 뭐 1차랑 4차를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자, 쌤은 제곱과 3제곱의 합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어요. 5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곱인 애들이랑 3제곱인 애들을 곱했어. 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지? 곱하면, 자, 전개해보면 x 5제곱 플러스 여기가 x제곱 y3제곱 플러스 여기는 y제곱 x3제곱 플러스 여기가 y5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일단 우리 뭐 알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야? 얘는 7이야. x3제곱 더하기 y3제곱은 18이야. 구했어. 그리고 구하고 싶은 건 뭐야? x5제곱과 y5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서 얘를 넘겨볼 거예요. x제곱 y3제곱 마이너스 y제곱 x3제곱을 자, 이쪽으로 넘긴 거야.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에 x5제곱하고 y5제곱이 남는 거 아니요? 그쵸. 자, 일단 먼저 계산해볼까? 18하고 7 곱하면 56에다가 126 이렇게 되죠. 그럼 126 빼기. 여기 뭐로 묶여 둘이?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묶이니까 묶고 묶고 보니까 여긴 y가 남고 여기는 x가 남고 즉 이런 상황이죠. 그쵸?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자 xy가 1이니까 얘는 xy의 제곱이잖아. 1이잖아. x 더하기 y는 얼마야? 3이잖아. 얘가 x5제곱 더하기 y5제곱 아니요? 그쵸? 계산해주면 126-3이니까 123이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구하고자 했던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은 뭐가 되겠다? 123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가면 되는 거야. 얘를 뭐를 통해서 구할 것인가? 제곱과 세제곱을 곱해서 구할 것인가? 뭐 네제곱과 1제곱을 곱해서 구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구할 수 있는 애들 구해.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곱했을 때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필요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넘기면 돼요. 필요한 애들만 남기고 필요 없는 애들을 넘기면 돼. 필요 없는 애들 넘겨주면 얘네들은 주어진 것들로, 주어진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애가 남아요, 항상. 아셨죠? 자, 그럼 이제 1-10번으로 와서 다시 볼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랬지?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 합이 주어졌어. 제곱의 합하고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곱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곱 먼저 구해보려고. 자, x제곱 y제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고 얘가 6이잖아. 그럼 이거 2 들어오면 4-2 이렇게니까 넘어가면 2는 마이너스 2xy가 돼서 x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얘를 찾아놓을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얘를 찾아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x7승 더하기 y7승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구하고자 하는 애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자. x 7승 더하기 y7승. 이게 구하고 싶은 거야. 쌤은 세제곱과 네제곱의 합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과 x네제곱 플러스 y네제곱. 이걸 통해서 구해보려고 해. 얘를 통해서 구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때? x7승 있죠? 얘 전개하면 x의 7승이 나오고 x세제곱 y네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y3제곱, x4제곱이 나오고 y7제곱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뭐를 만들려면? 얘를 만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없어져야 되니까 얘를 빼주면 되지. 자, 이걸 통째로 뺄 건데 여기 지금 공통으로 x3제곱, y3제곱이 있죠? 묶어내면 x 더하기 y가 남은 거 아니야. 자, x3제곱, y3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y가 남고 여기가 x가 남으니까 y 플러스 x, 즉 x 플러스 y가 남아요. 얘를 정리를 한 거고 이걸 어떻게? 빼버려야지. 얘를 빼버려야지 x7승 더하기 y7승만 남는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3제곱 더하기 y3제곱 알아야 되고 x4제곱 더하기 y4제곱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 좀 구하면 되지? x3제곱 플러스 y3제곱은 x 플러스 y의 3제곱에서 3 xy, x 플러스 y를 빼내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2, 3제곱하면 8, x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막 1 곱해주면 플러스 3이 되고 x 플러스 y는 2니까 y는 14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도 구해야 돼?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구해야지. 얘는 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지금 제곱의 합을 아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되죠. 제곱에서 두 배의 x제곱, y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이니까 들어오면 36 빼기 두 배의 xy가 막 1인데 xy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여기는 34가 나와요. 됐나요? 뭐랑 뭐를 구한 거야? x3제곱 플러스 y3제곱을 구했어. 걔가 14고 x4제곱 플러스 y4제곱을 구했어. 걔는 얼마래? 얘는 지금 34인 상태예요. 자, 넣어주면 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7승 더하기 y7승은 어떻게? 이 자리에 뭐 들어오고? 이 자리에 14가 들어오고
자,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고, 요 자리에는 34가 들어오고, 자, 마이너스. 요거는 xy의 세제곱이지. 근데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x 플러스 y의 값은 2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곱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지? 자, 14하고 34랑 곱하면 16, 5. 그 다음 12, 3, 4. 476. 자, 476에서 마마 만났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47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뭐,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을 외워서 풀기도 하고, x7제곱 더하기 y7제곱을 막 외워서 풀기도 하고, 그 식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 식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니야. 왜냐면, 또 모르지. 선생님 마음대로, x12제곱 더하기 y12제곱, 막 이런 것도 구하라고 해볼 수도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x. 11제곱 더하기 y11제곱 이런 것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뭐 5제곱하고 6제곱을 구해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제곱하고 6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5제곱의 합은 2제곱과 3제곱 곱해가지고 뭔가 필요 없는 부분 처리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6제곱도 마찬가지잖아. 6제곱도 3제곱을 제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변형을 해서 우리 식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제 1-9번과 유제 1-10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식을 변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지 차분히 잘 한번 따라서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이제 페이지 26쪽으로 갑니다. 아, 할만한가요? 제일 앞에 필수이지만 1, 2번 이런 데는 그냥 전개만 하면 되는 거고, 개수만 찾고 이러면 되는 거고, 더하고 빼면 되고 막 이래서 쉬웠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지금 문제를 계속 따라서 풀고 있는데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만약에 이렇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이 지금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 수학도 일단 식은 알고 알아야지 뭔가 응용하고 활용을 할 거 아니야. 자, 문제 풀매에 있어서 잘 이해가 지금 안 돼. 그러면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곱셈 공식 다시 한번 제대로 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뒤로 와서 들어가요. 그럼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자, 필수예제 8번 갑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4라고 주어졌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거랑 같은 거지.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뿔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자, A자리에 X가 B자리에 X분의 1이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쵸? 맞지? 그래서 써보면 되지. 얘는 A자리에 X가 B자리에 X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럼 A자리에 X, B자리에 X분의 1, A 뿔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2. A, B 둘이 없으니까 얘가 없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돼. 자, 들어오면 4의 제곱, 16에서 2를 빼주면 되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14야 하고 간단하게 나와지겠죠? 그쵸? 쟤는 왜? x, y래. 자, x, 다음은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 a 플러스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 빼기 b를 구할 때에도 a 빼기 b를 바로 구하지 못했어. 자, 어떤 식을 이용해서 구했었지? 자, 2번에서 필요했던 식은,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 ab, 4ab를 빼면 됐었지. 4ab를 빼면 됐었는데, 여기 지금 a하고 b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얘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뭘 빼면 되는 거지? 4를 빼면 되지.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할 건데 이제 어떻게 가면 돼? 바로 얘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먼저 구해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얼마? 그럼 16에서 4를 빼니까 얘는 10이잖아. 자, 제곱이 10이면 x 빼기 x분의 1은 뿔마 루트 12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뿔마
루트 10이면 2루트 3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자 문제로 잠깐 가서, 문제 안에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진 게 전혀 없죠.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커를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다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분의 1.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a자리의 x가 b자리의 x분의 1이. 그래서 자 이렇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 가는데 ab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x 플러스 x분의 1이 4라고 했으니까 4 들어오면 4의 세제곱은 64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돼서 64에서 11을 빼주는 거니까 얼마요? 52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제 1-11로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자, 구하라고 하는 건 어때? 얘랑 다 똑같아. 여기도 다 똑같아. 근데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줬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준 상태에서 a제뿔 b제 a마 b a세제뿔 b세제를 구하라는 이런 형태였어. 근데 아니 없잖아.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어야지 뭔가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요 식을 살짝 변형을 하면 돼.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하면 되냐면 자 뭔가 역수관계에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무슨 소리냐?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얘네들이. 왜냐면 얘는 어떻게 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 빼? 2를 빼면 되는 거고 얘는 바로 이렇게는 못 구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뺄 거야. 어쨌든 합을 알아야 돼. 역수관계인 두 수의 합을 알아야 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3 x 플러스 x분의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을 x로 나누면 되지.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얘는 x 빼기 3 플러스 x로 나누면 x분의 1. 자, 0은 뭐로 나누든 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뭐가 나와요? 뿅 넘겨주면 3의 구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얘 넣어주면 돼. 들어가면 3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아 7이구나 그럴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3 들어오면 9 빼기 4니까 얘가 5구나 제곱이 5니까 너는 꼴마 루트 5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얘도 3 들어오면 3의 세제곱 27 빼기 3 곱하기 3 9니까 너는 18이구나 이렇게 해서 값들을 다 잡아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주어져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여기를 얘를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양변을 x로 나누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해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27쪽 필수예제 9번으로 가보죠. 자 여기는 어떤 식의 변형 파트냐면 자, 이 부분은 우리 이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변형수. 자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뿔 2bc 뿔 2ca였잖아. 자 이 식의 변형식을 얘기를 해요. 이 식의 변형식은 뭐냐면 여기서 a 제곱 b 제곱 c 제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것을 a 제곱 b 제곱 c 제로 정리를 하려면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제뿔, b제뿔, c제는 어떻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서 얘가 넘어오면 되는데 2로 묶고 뺄게요. 얘가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니까 넘어오면 빼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4,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주어졌지, 이렇게. 16 빼기 6이니까 다음 식의 값은 10이구나.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야. 곱셈 공식만 알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정확하게 외워야 푼다고. 아셨죠? 자, 두 번째 것도 요걸 이용해주면 되는 건데, 자, 여기는 주어진 게 합이 주어졌고, 제곱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둘씩 곱한 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써볼까, 그냥 식을? 얘랑 얘랑 얘가 다 등장하는 요 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제곱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두 배의 xy, yz, zx. 우리가 위에서 썼던 식의 a, b, c 자리에 x, y, z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x제뿔, y제뿔, z제곱이 64.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니까 얘가 10의 제곱은 100. 마이너스 두 배의 x, y, yz, zx 이렇게 되고. 자, 얼마 빼야지 36 나와? 아니, 얼마 빼야 64 나와? 계산을 해서 말해버렸어. 얼마 빼야 64 나와? 36 빼야 64 나오지. 그럼 이 부분이 36이 되려면, 자,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얼마가 돼야 되지? 18이 돼야 되죠. 그쵸? 맞지? 그래서, 보자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18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뭐여라고? 여거. 얘가 전개식. 곱셈공식, 요것을 변형한 식, 요 두 가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 언제 쓰겠어? A제뿔, B제뿔, C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XY, YZ, ZX, 얘네들이 나와 있는 식이면, 자,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자, 주어진 것을 대입해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내면 되겠지. 그치? 이제 1-12번으로 갈게요. 자, 이게, 쌤이 그 고1 과정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자, 첫 번째 단원이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상큼하게 보이고 싶어갖고 머리띠를 계속 쓰고서 머리띠를 진짜 오랜만에 100만 년 만에 머리띠를 끼고 머리띠를 한 뭐라 그러지? 낀다 그러나? 찬다 그러나? 머리띠를 아 그냥 한다 그러지? 머리띠를 하고 그리고 찍었더니 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찍는 내내 두통이 막 오는 거. 안 되겠어. 그냥 찍을게요. 상큼해 보이고 나발이가 안 되겠어. 그냥 해야지. 자 이제 1-12번. A뿔, B뿔, C가 5라고 주어졌고, 한층 활기차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막, 두통도 오고, 막,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그랬어. 머리띠. 다시는 안 해야지. 자, 아무튼, A제뿔, B제뿔, C제는 9. 그 다음, A, B, C는 마이너스 9라고 주어졌고, 얘를 뭐래? 뭘 해볼까? 자, 얘네들을 먼저 분석을 해볼까? 아니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지를 먼저 해볼까요? 뭘 먼저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 얘 먼저 해볼까? 자, 얘는 자, A, B의 제곱, 그 다음 B, C의 제곱, 그치? C, A의 제곱이야. 맞나요? 자, 계속 가기 전에 우리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 요거 통째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잠깐 요 변형식을 한번 생각하고 갈게요. A제뿔, B제뿔, C제는 어떻게 돼? A뿔, B뿔, C의 제곱에서 두 배의 AB뿔, BC뿔, CA를 뺀단 말이지. 자, 요 식의 A자리에 AB가 들었어. B자리에 BC가 들었어. C자리에 CA가 들었어. 쌤 얘기 지금 들었죠? 자, AB자리에 A자리에 뭐가 들었어? AB가 들었어. A자리에 AB가 들어가면 돼요. B자리에는 BC가 들어가면 돼. C자리에는 CA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자, 빼기 두 배의 자, A자리에 AB가 B자리에 BC가 플러스 다시 B자리에 BC가 C자리에 누가 들었어? CA가 C자리에 CA가 A자리에 AB가 들어있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아하 다시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빼기 지금 요 항들의 공통적으로 전부 다 뭐가 있냐면 ABC 여기도 ABC 여기도 ABC가 있어. 여기서 그럼 뭘 묶어내? 두 배로 얘는 원래 있었고 ABC로 이거 묶어내면 그러면 남는 게 자 ABC로 묶어냈으니까 여기 B가 남고 여기 A, B, C 묶어냈으니까 여긴 C가 남고 여기는 A, B, C로 묶어냈으니까 여긴 A가 남는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구하라고 하는 A제뿔, A제, B제뿔, B제, C제뿔, C제, A제는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쌤이 웬만하면 기본 틀은 다 외우고 그것에서 변형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해하고 유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이 식은 좀 외우죠.
겁나 많이 나오니까. 자, 이 식을 외울게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식 A제, B제뿔, B제, C제뿔, C제, A제가 이렇게 돼. 자, 외워놓으면 편하니까 외울게요. 얘는 어떻게? A제, B제뿔, B제, C제뿔, C제, A제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C의 A뿔, B뿔,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식도 동시에 외워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AB, BC, CA의 합과 ABC와 A뿔, B뿔, C를 알아야 돼. 지금 ABC와 A뿔, B뿔, C를 아는데 뭘 몰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몰라. 근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자, 요 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잖아. 그쵸?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어떻게? A제뿔, B제뿔, C제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요 식 이용할 거예요. 이 자리에 9가 들어가고 A뿔, B뿔, C 자리에 5가 들어가면 5의 제곱 2이고 마이너스 2배의 AB뿔, BC뿔, C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얼마를 빼야 9가 나오지? 16을 빼야 9가 나오니까 얘가 지금 16, 맞죠? 요 부분이 16이니까 AB, BC, CA의 합은 뭐가 돼?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 부분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이 되겠지? 그쵸? 자, 이제 넣어주면 돼요. 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구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배의 ABC 나왔지? 마이너스 9 곱하기 A뿔 B뿔 C 5 해주면 64, 마마 만나니까 플러스죠? 자, 플러스 18 곱하기 5면 90, 맞지? 90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154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자, 유제 몇 번이야? 1-12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식 하나 외우자고 했어요. 요 식을 외웁니다. 아셨죠? 자, 유제 1-10번 드디어 나왔어. 직류면체 문제. 자, 직류면체의 길이와 곡선 공식의 변형이 함께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 직류면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하는 거. 자, 보니까 ABC가 어떻게 주어졌어? A가 높이네. B. 자, 여기가 B. C가 여기. 여기가 C죠? 여기가 A. 자, 이렇게 볼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죠. 자, 이때 AG의 길이가 루트 17이래. 자,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직류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뿔, B제뿔, C제다 라고 했었지. 왜 때문이냐면 자, 요 대각선의 길이 일단은 이렇게 볼까? 자, 요 길이는 여기가 90도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루트 B제뿔, C제 요 삼각형에서 쓴 거고 다시 요게 다시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제곱 B제뿔, C제 더하기 A제에다 루트 씌워주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제뿔, B제뿔, C제에다 루트 씌워주면 대각선의 길이인 루트 17이 나와. 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7이라는 것을 준 것이구나. 자, 얘가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식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모서리 길이합. 모서리는 자, B 4개, C 4개, A 4개인 거지. 그치? 각각 4개씩. 그래서 모서리 길이합은 4배의 A뿔, B뿔, C인데 얘가 얼마야? 얘가 2, 8이래. 아하, 4 지워주면 A뿔, B뿔, C가 얼마라는 거야? 7이구나. 얘도 주어진 거야. 아, 세 아이들의 제곱의 합과 그냥 합이 주어졌어. 근데 건널비를 구하래요. 건널비는 어떻게 되지? 건널비는, 자, 요거. 얘는, 자, 여기 요 밑넓이는 BC지. BC가 몇 개? BC 두 개. 자, 여기는 얼마야? AC인데 AC도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자, 여기가 AB인데 AB도 여기 앞에, 여기 뒤에 두 개. 즉, 건널비. 구하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건널비는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 거죠. 맞나요? 아. 자, 얘와, 얘와, 구하고자 하는 얘가 동시에 등장하는 식이 있잖아. 걔가 누구야? 뭐, 변형식을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돼요. 변형식을 쓸 일이 훨씬 많으니까 변형식을 써주면 A제뿔, B제뿔, C제는 A뿔, B뿔, C의 제곱에다가 두 배의 AB, BC, CA를 빼준다 라고 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통째로 있네.
자, A제곱, B제곱, C제가 17입니다. A뿔, B뿔, C가 7이에요. 7의 제곱 49. 얘가 두 배의 뭐 이거. 예. 자,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이거 통째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가, 요거 통째로지? 두 배의 AB뿔, BC뿔, CA니까. 아하, 그럼 어떻게? 49에서 17을 빼주면 2, 32. 아하, 얘가 누구? 32죠. 32를 빼줘야지 17이 나오는 거니까. 곱넓이 얼마야? 10. 아이고. 32야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 뭐가 같이 나와야지 조금 빡세지냐면 부피가 같이 나와야지만 그 우리가 배웠던 식 중에 가장 식 있잖아. 가장 긴 식 있잖아.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제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자, 요 정도 문제는 뭐 풀만 하죠. 그쵸? 자, 발전 예제 10번으로 갑니다. 우리 수학 예제 보면 필수 예제가 있고 뒤에 발전 예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발전 예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에 대한 것 또는 뭐 교육 과정 외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발전 예제 10번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쌤이 앞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말 연락이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가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에 있는 거기 변형 파트 아마 4, 5, 6번일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 쌤이 6번은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했고 4번, 5번에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외워보십시오. 아셨죠? 자, 얘랑 얘가 주어졌다. 얘를 구하래. 근데 이 식은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변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단 말이지. 어? A 빼기 B도 주어졌고 B 빼기 C도 주어졌네. A 빼기 B랑 B 빼기 C는 넣으면 되는데 C 빼기 A를 몰라서 얘 때문에 아직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구하면 돼,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C 빼기 A는 자, A 빼기 B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요 밑에 써볼까? B 빼기 C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C 빼기 A, C하고 A의 차야 B를 없애면 되지, 이 식에서. B 없애려면 두 식을 더하면 되죠. 자, 더해주면 쫑쫑 없어지고 A 마이너스 C가 두 식을 더하면 4가 나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빼기 C가 아니라 C 빼기 A야. C 빼기 A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니까 얘죠, 그쵸?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해야 돼. A 빼기 C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바뀌어. C 빼기 A야. 다시 X 빼기 Y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뭐가 돼? Y 빼기 X가 되는 거야. 알았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어. 끝났지 뭐. 다 넣고 구하시면 되겠죠? 2분의 1에 A 빼기 B가 누구래? A 빼기 B는 2 플러스 루트 3이래.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C 빼기 A는 마이너스 4래.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쭉 할게요. 2분의 1에. 자, 전개하면. A 뿔 B의 제곱이니까 A제 뿔 2AB 뿔 B제. 플러스 A마 B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3. 플러스 저거 16이지? 이렇게. 플러스 4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 지워지고 14에다가 16 더하면 30. 3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 밑에 보자. A뿔 B뿔 C가 주어졌어. 자, 얘는 3. 제곱의 합은 7. 어? ABC는 2. 세 제곱의 합을 구해. 쫑쫑쫑쫑 다 들어있는 식 있잖아. 얘네 다 들어있는 식. 그 제일 긴 식. 제일 안 외워지는 그 식. 자, 써볼게요. A뿔 B뿔 C 곱하기 A제뿔 B제뿔 C제마 AB마 BC마 CA는 A세제뿔 B세제뿔 C세제 마이너스 3 ABC란 말이지. 이렇게. 어? 누구 알아? 요놈 알아. 누구도 알아. 요놈도 알아. 누구도 알아. 요놈도 알아. 얘는 구하래. 얘는 구하는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돼? 자, 얘만 찾아내면 되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잖아. 걔만 찾아주면 되죠? 찾을 수 있지. 요 두 개를 가지고.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식. A제뿔, B제뿔, C제는 A
y불 곱불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불 bc불 c의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서 얘가 얼마? 1! 그쵸? 9에서 2를 빼야 7이니까 얘가 1. 아하. 얘가 1. 얘 얼마라고? 1. 아, 이제 다 알아. 다 넣어볼까요? 우리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구하는 거니까 이거 넘기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자, 구하고자 하는 이것은 일단 얘 얼마예요? 3. 곱하기 a제뿔 b제뿔 c제 얼마? 7. 자, 여기 어떻게 할 수 있어? a제뿔 b제뿔 c제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치?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1. 그쵸? 거기에다가 뭐가 넘어오면 돼? 얘만 남길 거니까 플러스 3abc 플러스 3abc 얼마라 했어? 2.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그럼 3, 6에 18 플러스 6이니까 더하자 하는 값은 24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할까? 외우라고. 곱셈공식 똑바로 아셨죠? 외우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정리하고 발전예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전예제 11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제죠. 네, 유제 1-14번.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일단 얘를 지금 변형해보니까 요 식 지금 어떻게 돼? 첫 번째 주어진 식 A제뿔, B제뿔, C제마, AB마, BC마, CA가 지금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자, 요 식은 지금 위에 있는 식은 이 식이죠, 그쵸? 얘하고 얘하고 얘가 다 나온 식이 누구야? 이거지. A뿔, B뿔, C 제일 긴 식. A제뿔, B제뿔, C제마, AB마, BC마, CA가 뭐라고? A세제뿔, B세제뿔, C세제, 마이너스 3, ABC. 자, 그런데 누가 0? 얘가 지금 0이잖아. 얘가 0이면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라고 곱했으니까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A세제뿔, B세제뿔, C세제가 뭐랑 같아져? C세제가 3ABC랑 같아지는 건데 ABC가 3이라고 나왔잖아. 이 자리에 3 들어가면 얼마?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2가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자, 다음 유제 1-15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은 아니래. 그리고 세제곱의 합은 9고 ABC는 3인데 뭐 써야 돼? 그거. 또 이거. 제일 긴 식. 자, 이 식을 써야 돼, 이 식. 자, 이 식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자, 요 식에서 그대로 볼까? 우리 여기다 넣어보면, 아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지금 A뿔, B뿔, C. 곱하기 A제뿔, B제뿔, C제마, AB마, BC마, CA. 얘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고 했잖아. 근데,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얼마야? 얘가 9지. 그치? 얘가 지금 얼마? 얘가 9. ABC가 3이야. 그럼 여기 3, 3은 9니까 9 빼기 9가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돼. 누가 0이야? 자, 우변이 0이 됐으니까 좌변에 있는 얘도 뭐? 0이야. 자, 얘가 지금 0이야. 요 값 자체가 요 값이 0인데 요 식과 요 식을 곱한 게 0이라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의 식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든 뒤에 있는 식이 0이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뿔, B뿔, C는 0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얘는 0이 아니야. 그럼 곱했는데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 요 놈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제뿔, B제뿔, C제마, AB마, BC마, CA가 0이야. 쌤이 곱셈 공식의 변형 그 내용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일단 식 변형 2분의 1에 A마 B의 제곱 플러스 B마 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고 얘가, 근데 얘가 뭐라고? 0이라고.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뭐다? 0이다. 다 0이 돼야지.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얘네들이 전부 다 0이란 소리야. 그럼 A 빼기 B가 0이니까 누구랑 누가 같아? A랑 B랑 같고 B 빼기 C도 0이니까 B랑 C도 같고 C 빼기 A가 0이니까 C랑 A도 같아. 모두 다 같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쵸? 자, 모두 다 같다. 그러면 A하고 B랑 C가 다 같으니까 주어진 것을 자, 구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을 다 A라 쓸 수 있어. 너도 A 해. B도, C도. 얘네 다 A라고 해. 그럼 2A, 2A, 2A잖아. 그럼 2A를 몇 번 곱했어? 세 번 곱했으니까 뭐가 나가는 거야? 8A 세제곱이 나오는 거란 이 소리죠.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A, B, C도. 자, A랑 B랑 C랑 같으니까 B도 뭐? B도 A, C도 A야. A 세 번 곱한 거. 뭐가 돼? A 세제곱이 3이다 라는 소리예요. A 세제곱이 얼마라고? 3이라고. 그래서 8, 3, 24 구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고식. 제일 긴 식. 제일 긴 식을 변형하는 거야. 제일 긴 식의 변형들. 그래서 자, 요 식을 정확하게 외워놓고 자, 요 식을 정확하게 외워놓고 얘가 2분의 1 여쪽 저쪽 얘가 된다. 이게 0이라 소리는 모두 다 0이 돼야 되니까 A랑 B랑 C랑 모두 다 같다라는 뜻이다. 자, 여기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면 진짜 완벽한 거야, 우리. 곱셈공식 정말. 자, 여기까지 오면 다 완벽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의 활용은 없어. 는 뻥이고.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까지가 기본기라는 거야. 자, 얘네들을 정확히 외우면 활용하는 데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발전이 이제 11번입니다. A 플러스 B의 값이 주어졌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3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문제 풀이 과정 자체가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전략을 딱 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쭉 해결해서 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딱 문제를 봤어. 1번도 그렇지만 2번도 그래. 딱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걸 해가면 돼요. 주어진 식에서 할 수 있는 거 볼까? A 플러스 B가 2라고 했어. 자, 이 식은 우리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 자, 근데 얘는 뭘 할 수 있지? 통분을 할 수 있잖아. 그 통분을 해보는 거지. 자, 이거 통분하면 AB분의 자, 여기는 B 곱했으니까 위에 B 플러스 여기는 B였는데 AB 만들었으니까 위에 A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얘가 3이라 했고 우리 A 플러스 B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지. 그쵸? 그래서 AB분의 2가 뭔 거야? 3인 상황인 거지? 그럼 이렇게 곱한 거. 자, 여기 1 잡으면 크로스에서 곱한 게 서로 같으니까 3 AB와 2가 같은 상황. 따라서 AB는 양변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구나. 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일단은 우리 합을 알고 뭐를 아는 상태가 된 거야? 합과 곱을 아는 상태가 된 거야. 자, 그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볼까요? 구하고자 하는 게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야. 얘도 변형을 해보지? AB분의 자, AB분의 어떻게 돼? B제곱 플러스 A제곱 다시 그럼 이것을 AB분의 A제 뿔 B제가 A 뿔 B제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해주면 되지 이제. 라고 다 알잖아. 모든 아이들을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지. AB는 3분의 2 자, A 플러스 B의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주면 4 빼기 2 곱하기 3분의 2 자,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되죠? 자, 보기 불편하잖아. 분자 분모에 다 뭐 곱해주면 돼? 분수는 분자나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같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다 3을 곱해주면 2분의 12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여기 4가 되지. 이렇게 3 곱해주면 그래서 2분의 뭐가 나오지? 2분의 8이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라고 했어. 자,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자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우고 얘를 볼까?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고 A제뿔 B제뿔 C제가 20이다가 주어진 상태인데 또 하나가 주어졌네.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의 합이 2분의 5다. 그리고 A, B, C를 구하래. 자,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통분. 자, 통분하면 통분하면 어떻게 되고? A, B, C분의 자, A만 있었는데 B, C 곱했으니까 B, C B만 있었는데 A, C 곱했으니까 여기는 C, A
자, AC 곱해주고 C만 있었는데 AB 곱했으니까 곱해줘. 됐죠? 통분했고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5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크로스로 곱한 게 서로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해. 5 ABC가 이렇게 곱해.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같아지죠, 그쵸? 아하, 우리 뭘 구하고 싶은데? ABC를 구하고 싶잖아. 아, 우리 구하고 싶은 ABC는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되니까 5분의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구나. 아, 그러면 ABC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겠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알아야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얘를 구해야 돼. 다시 올라가서 주어진 조건을 볼까?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구할 수 있지, 그쵸? 자, A제뿔, B제뿔, C제는 A제뿔, B제뿔, C제는 여기다 해볼까? A제뿔, B제뿔, C제는 우리 오늘 이거 진짜 많이 썼어. A뿔, B뿔,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뿔, BC뿔, CA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A제뿔, B제뿔, C제가 얼마래? 얘가 지금 20이야. 얘가 20. 그리고 A뿔, B뿔, C가 5야. 그럼 5의 제곱이니까 얘가 25. 자, 25에서 얼마 빼야 20되죠? 25에서 5 빼야지 20 되는 거니까 이게 통째로 얼마야? 요 놈이 통째로 5인 상황이네, 그쵸? 그럼 뭐를 통째로 그냥 잡아서 보면 돼?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통째로 뭐라고? 5라고. 자, 요거. 요렇게 통째로 얼마? 5. 그러니까 5분의 얘가 통째로 5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ABC의 값은 1.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자, 보자마자 떠오르는 식이 없으면 일단 주어진 식에서 변형할 수 있는 거 먼저 변형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유제 1-16입니다. A뿔 B뿔 C가 4고 A제뿔 B제뿔 C제가 22. ABC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때 A제분의 1 더하기 B제분의 1 더하기 C제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 하라,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어. 통분부터 A제, B제, C제라고 해주면 자, 여긴 A제밖에 없었는데 BJ, CJ가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얘는 BJ밖에 없었어. 근데 AJ, CJ 곱해줬으니까 CJ, AJ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CJ밖에 없었는데 AJ, BJ 선생님이 앞에서 AJ, BJ, 뿔, BJ, CJ, 뿔, CJ, AJ 외우자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얘는 겁나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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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온 식이면 외워라. 자, 여기서 이거 어떻게 가면 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abc 곱하기 a뿔 b뿔 c. 자, 이 식은 외우자고 했어. 누가? a제b제뿔 b제c제뿔 c제a제가 뭐가 된다? ab뿔 bc뿔 ca의 제곱 마이너스 2abc 곱하기 a뿔 b뿔 c가 된다 라고 했죠, 그쵸? 자,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대입해서 때려 넣을까? a제b제c제는 abc의 제곱이잖아. ABC가 마일이야. 마일의 제곱이면 1이지. 그쵸? 아, 얘를 모르네. AB뿔, BC뿔, CA를 현재 몰라. 근데 ABC는 알아. 두 배의 여기 마일. A뿔, B뿔, C도 알아. 얘 얼마? 4. 아, 얘만 구해주면 되네. 자, 얘네 둘을 통해 구할 수 있지. A제뿔, B제뿔, C제는 어떻게? A뿔, B뿔,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뿔, BC뿔, C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넘어오면 4는 마이너스 2의 AB뿔, BC뿔, CA야. 그럼 얘네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양변 마 2로 나눠주면 아, 얘네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마 2의 제곱은 얼마? 4. 여기는 곱해주면 뿔뿔 2 더 2 곱하기 4니까 플러스 8. 1은 안 써줘도 되죠, 문모에 있는 건. 그래서 값을 구해주면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나온다 했지, 자주.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거의 그냥 필수 예제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을 했어. 그런데 쌤이 계속 강조를 했지만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
그 부분의 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문제의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식을 이해한 다음에 식을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문제를 푸시라고 했어요. 아셨죠? 그러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복습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업 듣는 사람은 출석 체크해주세요. 아셨죠?